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요즘 퇴직 이후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은 퇴직금을 모으고 일하면서 저축한 돈들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하던지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던지 큰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최대한 근접한 것을 찾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나머지 재산을 투자해 상가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자 세종노비는 퇴직금으로 매월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 고민했습니다. 2018년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1층 상가를 8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죠. 세종노비는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지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쉽게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전용 14평의 크지 않은 상가이지만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생각하고 이곳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2억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하고 6억 원의 대출을 당시 3%의 금리로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만 150만 원씩 내야 하지만 300만 원씩 월세를 받게 된다면 150만 원씩 매월 벌 수 있기 때문에 세종노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1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6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월세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걱정이 없었죠. 특히 어진동이 행정타운과 가까워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종노비는 분양받은 상가를 2년간 임대했지만 이후 임차인이 나가면서 해당 상가는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자 이후 주변 상가는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 상가들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세종노비는 공실 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매월 150만 원씩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한 달 한 달 간신히 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이죠. 은퇴한 퇴직금으로 샀는데 결국 이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월세를 갚고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세종노비는 공실이 장기화되자 상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8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지만 2023년 현재 이 상가의 가격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당시 구매했다면 지금 최소 몇 억은 올랐겠지만 상가는 지금 분양 당시 가격과 시세가 거의 동일합니다. 8억 5천만 원에 이 상가를 팔 수 있다면 좋겠죠? 분양받은 그 가격에 그대로 팔 수 있다면 세종노비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현재 이 동네는 상가 가격이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그 가격에 구매를 한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계속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다음번 주인을 계속 기다렸죠. 8억 5천만 원에 구매했던 상가는 간신히 7억 원대에 팔았습니다. 겨우 매각한 상황에서 세종노비는 상가 매각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죠. 게다가 2년 넘게 공실인 상황에서 대출이자만으로도 3천만 원 이상 냈으며 거기에 관리비랑 세금 등을 더한다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손실이 났죠. 즉, 이 상가를 구입하고 난 이후 팔 때까지 거의 2억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6억 원의 대출을 갚고 나니 결국 5천만 원만 손에 남은 것이죠.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은퇴까지 힘겹게 모았던 자산이 5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종노비는 현재 투자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지만 상가 투자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차라리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하지 상가를 구매해서 임대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상가 투자에 실패한 상황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 녹록지 않아 여러 투자처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세입자를 잃었고 이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찾아오지 않죠. 게다가 세종시의 상가는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상가들 사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고 너무나도 많은 상가들 사이에서 세종로비의 상가가 돋보여야 사람들이 그 상가에 입점을 하는데 그런 돋보이는 점도 없었죠. 그저 8억이 넘는 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그저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기만 하면 세입자가 계속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속 월세를 꼬박꼬박 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창권 공실은 사실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실률 1위, 매매가 및 임대료 상위권이라는 딱지가 세종시에 붙어 있죠. 이와 함께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은 유독 심각한 양상으로 노출됐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은 국책사업 신도시 특성 때문이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까지 맞물린 최악의 상황을 맛보았죠. 대출금리는 더 오르는 상황인데 그나마 세종노비는 간신히 상가를 팔았습니다. 지금 상가를 팔지도 못하는 상가 주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유는 상가가 엄청 많아서죠. 다음 시간에는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말도 안 되게 들어섰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